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을 거예요. 한동안 영어로 했는데 이제는 한국어로 할 거예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1절부터 2절, 그 다음에 4절. 아, 업데이트를 해야 된대요. 빨리 되네. 이게 영어로 하다가 이제 한국어로, 요번에 한국어로 하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안 됐나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이 모든 것들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누가 만들었는지 성경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원숭이도 있고 뭐 펠리칸 뭐 얘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돌고래, 물고기, 땅에 사는 동물, 바다에서 사는 동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위로 다니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지요. 첫째 날 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우리 지구 뭐 빛을 첫 번째 날에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둘째 날 끝.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대요. 그 곳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지금 하늘. 나비, 새, 강아지.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러자 바닥이 드러났지요? 그 바닥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여있는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셋째 날 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만드신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땅, 바다를 이제 셋째 날에 만드셨어요.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그곳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이제 드러난 땅을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첫 번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 끝. 그래서 이제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이거 흥망대네요.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 잔을 낳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번성하고 노래하여라. 다섯째 날 끝.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속에서 헤엄치는 동물들과 날 수 있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뭐 이제 바다 생물을 만드셨어요. 왜 바다 생물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엔 동물을 만드셨어요. 가축이랑 야생동물이랑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을 만드셨지요. 이제 딱 한 가지 남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일 특별한 하나가 제일 특별한 게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땅에서 살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완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하나가 남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었어요. 지금 무슨 토끼랑 호랑이랑 잘도 뭐 쥐랑 사자랑 잘 있는데 과연 육식동물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그게 되게 궁금해요. 나 토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닮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다스려라 물고기와 새들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을 돌보아라. 여섯째 날 끝.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던 거는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 뭐 사람을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특별한 동물 무슨 동물이었나요? 아니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은 사람이에요. 창조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보기 좋구나.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고 그 날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일곱째 날 끝. 이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제 모든 동물들과 뭐 사람, 동물, 뭐 땅, 하늘 이런 걸 다 보시고 정말 뿌듯해 하셨겠죠? 왜냐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요. 이제 일곱째 날 끝.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신 걸 만드신 걸 뭔데?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맞아요. 네,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요즘에 계속 영어만 하다 보니 영어로만 성경을 읽었는데 오랜만이네요. 한국어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쵸?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